땜. 안녕하세요. 르누아르 프로젝트 관련해서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셨어요. 장민지 선생님이신데요. 동네에서 엄청 유명하신 작가예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남자 따윈 필요 없어. 진심? 네, 남자 따윈 정말 필요 없죠. 이 중년 여성 50대에 넘었을 때요. 내가 사는 게 행복한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친구는 잘 있는지, 이 정도에서 남자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민지 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남자가 있을 때 행복했어요? 남자가 없을 때 행복했어요? 남자가 있을 때 행복했죠. 그러나 버뜨. 버뜨. 그러나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긴장된 설렘보다는 편안함 사이 좀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네. 그런 이렇게 관계들을 원하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친구. 뭐 이게 친구란 꼭 남자친구가 없으란 네, 법은 네.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런 이성적인 설렘을 떠나서 그냥 친구가 더 좋아지는 게 있더라. 더 편안하고 제가 많이 외치고 다니죠. 아, 남편보다 친구. 네. 그러니까 남자 따윈 필요 없어라고 외쳐도 괜찮은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죠. 그러면 남자가 있을 때 매우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셨어요? 아, 남자가 있을 때 매우 행복했던 시절. 생각해보니까 결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네. 연애할 때 뭐 길게 하진 않았으나 그때 되게 설레고 뭐 이게 흥분되고 뭐 그런 감정들 좀 네. 그때 행복했고 네.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 하고 또 그때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일상을 네, 나누고 네. 20년 네. 넘게 살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관계가 익숙한 관계다 보니까 거기서 익숙한 관계. 네. 아, 이게 포인트네요. 익숙한 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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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어떤 설렘을 가지면 부부끼리 왜 이래? 아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이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네, 뭐 네. 이런 느낌. 아, 그러면 저기 네. 여담인데요. 설렜느냐, 행복하실 때가 언제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 최근 들어 엄청 설레거나 순간 행복했던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최근 들어서요. 최근 들어서는 엄청 설렜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관계가 아니고 네, 네. 제가 짧은 일탈을 했었는데 네. 그 일탈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살면서 이제 살았던 집, 그러니까 제가 자랐던 집을 네, 떠나서 네. 남편과의 집으로 네. 이제 결혼과 동시에 네. 이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렇죠.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자취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네. 계기가 좀 주어져서 굉장히 한번 저질러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잘 짧게 임대를 해서 저만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때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흥분, 설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족 이 없는 곳에 이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공간과 사랑을 잠시 하신 거네요? 네. 그 집, 네, 그 집과 그 집과 잠시 사랑에 잠시 빠졌죠. 잠시 사랑을.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교육은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길게 공부했어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네. 길게 해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았어요. 네. 네, 공부 많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길게 했다니까요. 공부를 길게, 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여성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지금 우리
자녀들도 또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러면 선생님 지금 그 길게 교육을 받은 거하고 비례해서 선생님의 경제적인 수입도 비례하나요? 궁금해요. 아니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또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네. 어떤 공부를 길게 했을 때 그 공부가 취업과 또 자기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의 공부였다면 그게 비례하느냐 안 비례하느냐 뭐 이런 게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네. 제가 하는 공부는 문학 쪽이었고 네. 그런 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도 아, 이 공부를 하면 돈이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또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진 않았어요. 네. 공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뭐 과외를 한다든가 시간 대비 네, 좀 더 네. 이렇게 높은 수익을 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긴 했어요. 이게 왜 학력이라는 게 좀 네, 네. 도움이 되니까 뭐 길게는 또 그 과외란 걸 길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뭐 대학원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는 10년 과외를 네, 오, 그럼 꽤 긴 기간이네요. 긴 기간이죠. 오, 긴 네네. 기간이지만 또 이제 공부랑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전업으로 뭐 과외 교사로 한 건 아니고 네. 학생으로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제 용돈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을 벌어 쓴다라는 개념으로 좀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돈벌이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가정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집이 있나 봐요. 네. 그나마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네요. 아, 그게 이제 괜찮은 케이스였던 것 같긴 한데 이게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제 친정이 좀 어렸을 때는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갈수록 좀 이렇게 그때 경제 호황기이기도 했었고 그 시절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집안 환경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새로 지어서 2층 집을 그 동네에서 네. 꽤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볼 네. 만한 그런 집을 지었고 현금이 늘 이렇게 넉넉했던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돼가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아 문학이라는 뭐 이런 쪽으로 꿈을 꾸면서도 전혀 이제 누군가 너는 돈을 벌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 오히려 그러셨구나. 약간 가부장적 집이었고 그 대구라는 경상도 대구라는 네. 곳에서 이게 그 지역적 특색도 네. 있다시피 뭐 공부 대학만 마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시집가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시절에 약간 순수 잘못된 순수죠 낭만에 빠져서 현실과는 네. 상관없이 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꿈을 쫓아 살아야 돼 사람은 그런 이상주의적 환상이 있었던 그러셨구나. 것 같아요. 네. 너도 돈을 벌어야 돼.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누군가 해줬더라면 좀 달리 생각했겠지만 아무도 돈을 벌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 벌지 마라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시집이 나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쩌면은 선생님께서는 좋은 시절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좀 보내신 좀 그런 케이스인 예. 거네요. 아 그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나는 왜 돈이 되는 공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가. 그때 참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면 선생님 지금은 이제는 이제 한 50대이신데 지금은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세요? 예, 하고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 이제 네. 그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원래 요리 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20대 이렇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그때는 취미로 20대면은 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대학 하셨네요. 졸업하고 이제 하고 싶어서 그냥 정말 배우고 싶어서 그러셨구나. 그래 자격증을 네. 땄었어요. 조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인식들, 이렇게
학력이 없고 네.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몸은 고된 일. 그러니까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몸이 고된 그런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이라는 그렇죠. 사고 네, 네. 거기서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쨌건 요리는 이제 그때 조리사 자격증을 땄고 그 이후에도 한 또 애들 키우면서 한 2년간 굉장히 두루 잡다한 요리들을 배웠어요. 뭐 폐백 이바지 출장 요리 목적은 뭐. 없이 아 그냥 재밌어서 재밌어서 좋아서 조리 아 네 예, 그래서 집에서 떡도 많이 만들었고 족발도 삶았고 그래서 사실 먹는 음식이라는 게 네. 사람들 관계를 되게 풍성하게 해주는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네. 사람들을 부르기도 네. 하고 그렇죠. 신우이 결혼할 때 폐백 이바지를 정말 이렇게 그때 한참 배우던 이게 정점에서 네, 때라 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네, 네. 정말 2박 3일 날밤을 세워서 회원들이랑 같이 음식을 정말 떡 벌어지게 해서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폐백 이바지를 잘 써서. 네, 그럼 결혼하셔서 엄청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신 거네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아무도 네.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어. 다만 내가 네, 좋아서. 네, 네. 다만 요리는 어느 정도 이제 가족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남편이 요구하는 음식은 그런 음식이 아니고 자신의 이제 엄마 네. 저한테는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네. 어떤 손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해주던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을 찾더라고요. 그 음식이면 되지. 아무리 내가 막 해서 줘도 네. 아,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랑 이거랑 또 다른 거고. 저는 다만 제가 재밌어 하는 일에 네.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걸로 네. 생색을 낼 일이 마침 신우이 결혼이라는 네. 생색 낼 일에 크게 한번 생색을 냈던 거고.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막상 이제 40 중반 다음에 진짜로 아,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네. 경제적으로 좀 휘청하던 시기라 아, 갑자기 이제 현실 감각이 확 들면서 네. 근데 이제 그때 다시 과일을 뭔가 시작한다라는 건 좀 일도 과일도 이렇게 제가 인맥들이 좀 있을 때 아, 하던 게 네. 있었더라면 좀 뭔가 됐는데 중단하고 이렇게 텀이 좀 생기다 보니까 낯선 동네 와서 바로 어떻게 시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선생님 사는 거주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엔 대구에 살았고 네, 대구에서 그다음에서 분당에서 네. 살았고요. 네, 분당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계셨고. 파주에 살았고 아, 파주에 그다음에 여기 고향이죠. 아, 그 뭐 사는 지역이 약간 너를 좀 띄었네요. 예. 그렇죠. 예, 널뛰게 하셔서 지금 네. 이제 고양시에 이제 네. 정착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으로 네. 이제 가위를 시작하랬더니 그거는 조금 역부족이셨고.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아, 이게 나이가 40 중반 넘어서 50이 다 돼 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를 찾는 데가 없더라고요. 조금 심리적인 좌절이 좀 깊으셨겠어요. 많이 있었죠. 많이 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워크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네. 중년 여성을 찾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중장년 여성. 중장년 여성. 네. 네. 요리사. 네. 요양 보호사. 네. 그리고 환경미화원. 아, 네. 네. 이 세 가지 직종 외에는 잘 없어요. 요리사, 요양보호사, 네. 환경미화원. 네. 보면 뭐 다 깨끗하게 해주고 뭔가 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돌봄과 보살핌 그리고 음식 이 세 네. 가지인데 어쨌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래도 자신 있게 아니면 많이 접했던 그리고 좀 좋아하는 일은 요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뭐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만들면서? 많죠. 왜냐하면 다 흉터거든요. 이게 된 흉터. 아유 네. 이쪽 맞네요. 네, 보자 한 일곱 여덟 군데 보여요. 하나 네. 둘 셋 같은 장소 계속 반복했네요. 화상 흉터는 네, 여기가 이제 그 테두리 큰 아. 소태 테두리가 이렇게 네. 닿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 선이 쫙쫙쫙 나 있죠. 그래도 남편분이 보고 아프겠다 이런 말씀은 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유, 그 남편 왜 그러지? 별로 뭐 제 팔뚝에 관심 가질 일도 없지만 한데 네. 그래요. 갑자기 되게 웃겨요. 팔뚝에 관심 가질 일이 그럼요. 없어요. 아유.
기혼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이런 뭐 요리 내지는 요양보호사 내지는 미화원이 하는 일을 우리가 동시에 다 한단 말이에요. 자녀 양육하고 하면서. 근데 이게 돈으로 산정하면은 뭐 한 달에 뭐 월급 최하 150만 원 이상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가족 내에서 어머니 월급이라고 받아본 적은 없죠 솔직히 네. 본 적은 없으나 이런 어떤 가족 내의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식구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돈으로라도 보상을 좀 받거나 그랬던 기억은 있으신가요? 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 물론 이제.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그림자 노동, 네. 이런 돌봄에 관련된 것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네. 못하는 그런 네.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굳이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생각했을 때 딱 한 번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할까 말까 고심하는 시점에. 네,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사 노동한 것들을 전혀 남편은 생각을 아예 자기 생각 속에는 없더라고요. 네네, 네가 더 많이 벌어왔어. 맞아. 나는 맞아요. 조금밖에 못 네네. 벌어.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경력 단절됐고 네. 그렇게 경력 단절되지 않았으면 내가 뭐 그때 대구에서 쭉 공부를 더 했고 그래서 학위를 받고 거기서 하다 못해 뭐 교수가 아니더라도 강사를 하면서 뭐 논술을 했더라면 나는 이걸 몇 배를 벌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당연히 네. 들죠. 뭐 그러면 그건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가사에 대한 얼마의 노동 여기까지는 제가 구차스럽고 치사스러워서 구차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았으나 네. 가사 노동에 대한 것들도 있겠죠. 당연히 저는 만약에 정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변수가 생겨서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돈으로 환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적절한 월 가사 노동의 수입은 얼마다라고 말씀을 그게 그러니까 좀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자랄 시기에는 거의 전적으로 사실은 다른 네. 일에 할 수 없고 네. 거의 뭐 삼시 세끼를 먹이고 애들을 돌보고 네. 이런 거는 네. 사실은 보육비까지 그렇죠. 가사 노동으로 보육까지 이제 좀 많이 산정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 남편분은 가사 노동에는 이제는 인력을 본인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으세요? 예전에 뭐 결혼했을 초기나 이럴 때 보면은 남편분들이 인력 지원 많이 해주시잖아요. 아니요 초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에이? 없어요. 초기에도 다 없었고 좀 심하시다. 그 약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많이 가졌죠. 아, 그랬어요. 그리고 한 10년 이상 아니 지금까지 사실 그 갈등이 한 10년 동안 그걸로 첨예하게 싸웠고 그 다음부터는 아 안 되는구나 서로 포기한 부분. 그러니까 남편은 이게 성 역할에 대해서 남자는 네. 돈을 벌어 여자는 살림을 네. 하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생 이렇게 되게 자기만의 완고한 기준이 있어서 가사 일은 내가 전적으로 하되 어떤 일이 정말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네. 그때 가서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네.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같이 하고 이런 생각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도와달라고 말해도 자기가 힘들면 안 도와도 되는 거고 네, 자기가 네. 여유 있을 때 도와줄 네. 마음이 내킬 때 네. 그게 또 내가 요청하는 시기야 맞아 떨어지면 어쩌다 한 번씩 해줄 도와줄 수는 있으나 네. 아니 샘 네네 샘이 이 가사 노동에 대해서 그림자 노동이다 그다음에 이걸 비용 산정을 하면은 못해도 한 150에서 200 정도 물론 이제 숫자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이런 정도의 어떤 비용 산정은 정말 돼야 된다라고 참 정말 많이 느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한다면 그 흔히 말해서 뭐 최저 시급 우리가 해서 주 8시간 네. 뭐 이렇게 아니 하루 8시간 네. 주 5일 네. 했을 때 나오는 돈은 충분히 가사 노동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사 아이를 돌보는 가정주부들은 그 이상 한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주말도 일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주말 수당까지 줘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그 이상 줘야죠. 200 이상 줘야죠. 그렇죠. 사실 가사 노동은 말 그대로 그림자 노동이기 때문에 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뭐 그 남편이 어떤 월급을 받아오면 예를 들면 남편이 버는 돈은 또 사실은 자기가 벌어왔다 자기가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을 그렇죠. 위해서 쓰잖아요. 네, 네.
쓰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노동을 이만큼 하니까 그걸 돈으로 얼마를 줘 한다고 그 현실화 될 수 있느냐? 또 그런 뭐 그렇죠. 그게 잘 안 되죠. 안 네. 되죠. 네. 그리고 네. 그럴 수 있는 돈이 없어. 네, 맞아요. 그런 아주 예를 들어 예전에 예능 프로를 보니까 어떤 네. 한의사가 이제 자기는 부인한테 네. 그 월급을 준다고. 네. 근데 그 한의사는 돈을 잘 벌거든. 나는 왜 돈을 버는 공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저는 딸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엄마는 한 번도 경제적인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네 나이 때. 그러니까 젊었을 네, 때. 네. 딸인 나이는? 지금 대학교 3학년? 네. 22살.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경제적인 독립 자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좀 그때 좀 빨리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문학을 이거 문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자립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다면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자립은 필요하다. 그 말은 돈을 어느 정도 이상 벌어야 된다라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학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온전히 많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들려요. 그렇죠. 뭐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런 부분들 또 온전히 할 수 없었던 환경들이 있었죠. 환경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그게 보이지 않는 워낙 보이지 네네. 않는 막막한 세계라 끝이 없는 곳이라 그렇죠. 네. 예술의 세계는 끝이 없으니까요. 네. 가다가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바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바다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그 바다를 쪽배 하나로 못 건너고 그 안에 가다가 그렇죠. 죽는데 네. 그런 느낌 얼마만큼 갔냐를 또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목적지 다 갈 수도 있으나 네. 그게 목적지 다 가는 거인지 전혀 사실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힘 빠지고 어려운 게 있었던 거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또 밥벌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또 자신의 능력하고도 좀 상관이 있었겠죠. 그 얘기하시니까 지난번에 낭독극도 쓰셨는데 뭐 탁월하다는 말을 좀 우리가 사용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능력이 되시니까 그 긴 극을 또 쓰신 거 아닌가요? 네, 그 글은 그렇게 긴 글은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의 공연이라면 길다면 엄청나게 긴 글인데요. 그래서 그 공연의 대본을 쓴 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을 한 건 아닌데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내가 숱하게 보냈던 습작이나 뭐 읽고 네, 쓰고 네. 했던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공연의 대본이 길지도 않고 또 뭐 그렇긴 하나 어쨌건 그런 대로 잘 나왔는데 이전에 그렇게 내가 삽질한다는 네,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삽질. 이거 정말 언제까지 이 삽질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했던 그 삽질이 있었기에 그나마 그런 네, 어떤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다라면 그런 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또 뚝딱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었겠죠. 굉장히 네. 대단하신 거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게 아직은 스스로 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처럼 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저는 그런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산다. 그런 대로 산다. 그 말 꽤 괜찮네요. 예, 그런 대로 산다. 그런 대로 산다라는 건 뭐 그렇게 큰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닌 거죠. 그런 대로 산다라는 건 저는 제가 지금 택한 일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중받지 네. 않는 일이지만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터 안에서 제가 되게 그 인정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제 음식에 만족스러워하고 네. 아유 환자분들이 아니 환자가 음식에 만족스러워한다. 그리고 그러면 하다 보니까 굉장한 또 요리사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이렇게 또 직원분들이 이제 저를 되게 존중해 주시고 네. 그래서 뭐 그 조리사란 누구 아 식당 병원식당 조리사요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저도 이제 어느 자리에 가서 무슨 일 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어 저 네. 조리사요 조리사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네. 말은 스스로도 뭔가 사회적으로 크게 어 뭐 내세울 만한 직업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직업이에도 남들한테 이렇게 아 나 이런 직업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 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운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야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뿌듯한 자부심 명예로운 일은 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일 안에서도 되게 이 일이 되게 고된 면 고되고 힘들어요. 새벽 일찍 네. 나가서 하는 기가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으나 그 일에서 저는 잘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그런 피드백을 느낄 때마다 아, 뿌듯함이 있고 분명히 아, 네. 그리고 아 이게 음식을 한다라는 건 또 하는 어떤 그냥 좋은 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불교 용어긴 한데 복을 쌓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정말 훌륭한 말씀이시네요. 사람에게 네. 어떤 음식으로서 기쁨을 네. 줄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네. 얘기를 쭉 들어보면 문학을 하셨고 또 사는 지역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또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고액 과외도 많이 하셨고 근데 지역이 바뀌다가 또 그다음에 나이가 좀 들다가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았는데 워낙에 음식을 잘하셨고 굉장히 재미있어 했고 지금 이제 그 일로 이제 요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시면서 거기까지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무대에서 이제 공연된 낭독 노래극도 한 번 더 쓰시게 되면서 또 현장에서 좀 요리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그렇게 대놓고 이거 엄청나게 명예로운 일이야. 그래서 저 정말 괜찮은 요리사예요. 요라고 말하기는 살짝 좀 애매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제가 보면은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이 다 갖춰져 버렸네요. 이제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네, 됐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들은 이제 많이 크고 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요. 선생님 삶에 이제는 남편 아니면 남자친구 이성은 이제 완전히 없어도 돼요? 아니면 이성은 어떤 이유로 존재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저랑 마음을 나누고 저를 공감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은 필요한데 그게 꼭 이성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성이 필요하진 않아요. 선생님 부부의 네.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어떤 동질감은 어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부부의 동질감 뭐 집집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갔을 때 제일 좋았어. 뭐 이를테면 그런 예로 한번 해보신다면 대답이 좀 예, 대답할 시간이 아니, 좀 길어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네. 생각이 없어요. 지금 어떤 동질감으로 사느냐 있어요. 비슷한 점 네. 그걸로 산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네. 약간 실용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치품이나 뭐 이렇게 허세 이런 것들 네. 둘 다 싫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속 위주 뭐 이런 거 네, 네. 행복할 때 이때가 정말 행복하다. 그 순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영상센터에서 공부할 때 정말 이렇게 행복했거든요. 그때 행복하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근데 이제 시나리오 공부 이제 하고 영상 제작하고 저는 이런 공부를 내가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경이로웠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요리하면서 네. 떡을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한 내가 떡을 만들다니 뭐 이런 거. 네네. 그 기쁨이었지만 그거 이상으로 영상세트에서 이렇게 사진을 배우고 시나리오 배우고 또 영상을 제작하면서 야 이게 내가
동영상을 영상을 이렇게 잘 만든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미적 감각이 있었단 말이야. 사진도 네, 네. 꽤 잘 찍었거든요. 네. 사진을 배워서 네. 그때 어떤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몰랐던 나의 장점과 네. 나의 좋은 어떤 자질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걸 내가 키우고 있다라는 그 느낌. 네. 아, 오롯이 사실은 그때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집중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경제적인 걱정이나 이런 것도 네. 그 시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저 자신한테 집중했던 시간이었고 충분히 배웠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한 3년간 정말 충분히 배우고 즐겁게 배웠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함을 이렇게 느꼈던 것은 정말 이제 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어떤 나의 좋은 자질들을 발견하고 그건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 내가 이런 것도 네.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네, 내가 이런 네. 쪽으로 굉장히 감각이 있었구나. 네, 네. 그렇게 느끼면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네.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럴 때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의 요구.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그때는 한 발은 땅에 있었고 한 발은 호공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두 발 다 땅에 붙이고 땅에. 네. 붙이고 있다 보니 그게 잘못 지금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럭저럭 또 잘 살고 있으나 하여튼 그때 느꼈던 정말 그 충만함 충만함은 없는 것 같아요. 배움으로서 새로운 세계로 경이롭게 걸어들어가면서 네. 스스로를 새로 발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네. 바로 뒤에 다가오는 나의 미래의 시간은 어떻다라고 또 예측을 하시고 희망하시기를 바라세요. 저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벌 거예요. 벌 네. 거는 이거 역시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아, 돈을 버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읽고 그게 예전에는 그게 전 소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소설 습작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꽃은 이렇게 공연에서 터졌어요, 이게. 아, 네. 아,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한다고 여기서 이게 꽃을 피우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아, 네, 깨달음.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뭐 소설 공모도 하고 응모도 하고 뭐 했었는데. 좀 안 돼서 좌절감이 되게 컸거든. 네. 왜냐하면 뭐 하나 집중해서 하는 소설을 한 명 쓰는데 굉장히 많은 집중과 그렇죠.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자괴감이 되는 네. 들었던 적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결과물을 보지 못해서 되게 상실감도 있었고 네, 네. 하지만 미련을 못 버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꽃은 아주 작은 꽃이지만 딴 데서 핀 거예요. 여기는 네. 다만 단 한 번에 그냥 짧은 시간에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네. 뭔가 일이 더 커졌고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가능성이 네, 있는 네, 네. 아 그래서 근데 이 앞에 그 노력이 없었다면 여기서 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 예술가가 돼버린 거네요. 출발이 문학에서 어쨌건 요리사에서 다시 요리사와 문학이 합쳐지더니 이게 공연에서 빛을 발한 네, 그래서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네. 그게 저의 즐거움이니까. 아, 네. 제 즐거움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고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그거는 모르겠다. 그거는 어쩌면 나의 의지와 무관할 수도 있겠다. 아, 네. 네, 네. 드디어 이제 신의 경제에 관해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무관할 수도 있겠다. 네. 네, 아무리 그래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 네. 생각 없이 기대 없이 했던 것들이 더 어떤 좋은 네. 결과를 맺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고 있을 수밖에? 네, 그렇죠. 아니 사실은 네. 남자 따위는 혹시 남편 따위는 필요 없이 나 혼자 당당하게 무쇠 뿔처럼 갈 거야라고 마지막 답변을 유도를 해봤는데요. 예상외로
남편분하고의 갈등은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에 깔려있는 어떤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되려 문학가 혹은 예술가 장민지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좀 느낌을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빌어먹을 애정이 정말 애정인지는 모르겠고요. 예. 모르겠고 뭐 있다면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다행이겠죠. 근데 있는지 없는지는 잘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뭐 있다면 그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뭐 어쨌건 부부라는 이름으로 사는데 그게 없다면 뭐 그것도 없다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게 그렇게 비참한 일 비참할 일도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좀 떴어요. 네.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예전에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내 팔뚝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나는 내 팔뚝엔 내가 관심 가질게 뭐 있거나 없거나 네 그래요. 아이 오늘 선생님하고 이 여성 중년 여성의 일과 사랑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정말 진주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아 대화 내용 정말 좋았고 장민지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